예배 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잘 있었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까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왔나요? 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온 친구를 모두를 축복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먹이셨어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응애, 응애. 어?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어? 아기가 왜 우는 걸까요? 아하,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다고요? 그럼 아기에게
우유를 주면 되겠네요. 아가야, 배가 고프니? 자, 우유를 줄게. 울지 마. 응애, 응애, 응애. 그래도 계속 우네요. 어쩌죠? 아하, 심심해서 우는 것 같다고요? 그럼 장난감을 가지고 아기와 놀아줘야 되겠네요. 딸랑딸랑, 아가야, 까꿍, 재밌지? 이제 울지 마. 응애, 응애, 응애. 어머나, 그래도 아기가 계속 울어요. 어쩌죠? 그래요, 혹시 아기가 졸린 게 아닐까요? 우리가 토닥토닥 아기를 재워줄까요? 토닥토닥 잘 자라 우리 아가. 토닥토닥토닥토닥. 아기가 잠들었어요. 아기는 배가 고프거나 심심한 게 아니라 너무 졸려서 자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세요. 지금 그 친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 앉은 친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대요. 누구실까요? 그래요. 성경을 통해 알아보아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잘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신다고 하셨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은 남자 어른만 세어도 5천명이나 되었지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또한 그들 가운데 병에 걸려 아파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지요. 예수님은 온종일 그들과 함께하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저녁이 되었어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해요. 여기는 들판이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저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곳으로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일 수 없어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요. 배고파하는 사람은 아주 많은데,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몇 명씩 무리지어 앉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지요. 그런 뒤에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고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 음식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은 저녁이 되자 무엇이 필요해졌나요? 그래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얼마만큼의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래요. 제자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래요.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나요? 네, 그렇다면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네, 참 잘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늘 감사하기로 약속해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친구들은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외쳐보아요.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